오늘은 뉴건담부터 조립을 할 거고요. 느긋하게 조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뉴건담 다듬다가 거울이더라고요. 나 볼만하다. 1만엔이라는 압박! 엄청난 압박! 무려 10만원! 아 12만원이지 정가. 12만원! 음아무시하다. 비싼 값을 해야 될 텐데 과연 비싼 값을 할까요?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비싼 값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. 보이세요? 이 반사광이 보이십니까? 음아음아합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어우 내가 보이잖아. 이거 봐. 안녕. 이거 봐. 반사가 장난 아니에요. 깜짝 놀랐습니다. 거울이야.
사자비도 역시 일반 버전의 매뉴얼이 그냥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맘 편히 그냥 보고서 조립하든지 하면 됩니다. 맘 편히 하세요. 그냥 사자비도 막 조립이 막 어렵고 막 헤비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. 군필 여고생 짱인가? 제로님 완벽한 건프라 좀 알려주세요. 완벽한 건프라 그것은 권터 빛반사. 어둡게 보는 것도 괜찮은데. 와 대박. 빛반사 돼서 벽에 빛이 보여. 거울로 빛반사하듯이 빛반사가. 이걸 빛반사가? 와우 번쩍번쩍. 와 카메라 플래시 터지듯이 그냥 번쩍번쩍. 요런게 이제 코팅이지. 요런게 코팅이지. 그지? 요런 코팅이면 보는 맛 있습니다.
재룡님 판매자 모드로 저거 설명해 주세요. 요거요? 에이 뭔 말이 필요해. 유건담 사자비 좋아하시면 그냥 사시는 게 맞습니다. 내가 전에 메탈릭 코팅 버전을 샀더라도 MG가 있더라도 코팅판이면 일단 사는 게 좋아져. 강추. 근데 아 그래도 고민이 된다. 트리플 베이스가 있어요. 전시하기 정말 좋습니다. 예, 이 사이에 재간을 끼워놓으면 완벽한 농구공이 되겠죠. 아 농구공은 아니구나. 이 트리플 베이스니까 좌우에 사자비 유건담 놓고 가운데다가 기라도그라든가 재간 딱 두시면 딱이에요. 아주 딱 맞습니다. 아주 좋아요.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. 얼른 주무시고요. 즐거운 꿈 되시고 즐거운 꿈 꾸시기 바라고요. 내일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월요일 이제 즐거운 하루 한 주 시작하셨으니까 남은 한 주 남은 예, 주말까지 앞으로 4일 파이팅 하시고요. 4일 동안 뭐 열심히 뭐 이제 수능 보신 분들 열심히 노시고요. 예, 휴가 나오신 분들 열심히 노시고요. 직장인이신 분들 힘내시고요.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버프실 안녕!